네, 안녕하세요. 열레프캄TV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한국하고 이제 브라질전에 대한 그 경기 분석 리뷰, 저희가 경기를 보고 느낀 점 이런 점들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저희 뭐 오랜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경기 분석 리뷰를 사실 이제 많이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후님이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주요 경기들, EPL이든 뭐 어느 경기든 이제 주요 경기들 하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가 그 리뷰를 앞으로 하게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천수 선수가 그 터치 플레이인가 하는 또 유튜브를 하는 선수가 하고 있고, 거기에 그 이천수 선수랑 또 현영민 선수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김재성 선수도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좋은 얘기들을 평소에는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전, 그러니까 그 앞 레바논전하고 브라질전 두 경기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가 이제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뭐 그 인천 코치를 하고 있어요. 코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고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레바논전에서도 득점이 안 났고 경기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점,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중앙 공격이, 저희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브라질의 차이는 결국 중앙을 공략을 하느냐 공략을 못하느냐 하는 차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천수 선수는 정반대예요. 저희 생각하고는, 저희들하고. 그래서 중앙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이드로 가서 쉬운 크로스가 아니라 어려운 크로스를 어렵게 해서 올려야만 상대 수비수들도 그 어려운 상황을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비의 허점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득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왜 수비 공격이 중앙을 하면 안 되고 사이드로 가야 되느냐, 내용은 중앙은 박스 중앙 부분은 수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중간에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이드니까 사이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 경기에서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만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파 규격이라고 하면 뭐 150에 65 정도, 뭐 이 정도 규격이면 보통 피파 A매치가 치러지는 기본 규격인데, 105 곱하기 65는 절대 공간이죠. 절대 공간이지만 그 절대 공간을 22명의 선수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상대팀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공간을 창출한다는 거는 물리적 공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 공간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무수하게 쪼개거나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중앙 공격을 얘기를 할 때 이천수 선수의 논리대로, 선수라고 부르죠, 이천수 선수의 논리대로 하면 상대 수비 박스 근처로 가면 우리 상대 수비들이 모여있고 우리 편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것처럼 보여요. 공간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공간이 없으면 그 공간을 벌리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거로서 사이드로 빠진다, 그거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사이드로 가서 공은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하면 크로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다시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운데에 모여있던 선수들은 크로스 사이드로 공이 가면 거기에 있는 선수 전체가 사이드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에 밀집을 했을 때, 밀집이 되어 있는
중앙 공간에서 공간이 없을 경우에 사이드로 가면 사이드로 간다고 박스 앞쪽에서 공간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 사이드로 공을 만약에 우리가 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상대 수비와의 간격을 벌리는 효과는 일부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로 보내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단순하게 사이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비와 수비 사이에 박스 앞쪽 근처에서 상대 수비를 벌리는 방법은 빠른 횡패스죠. 그러니까 횡패스와 종패스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수비수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비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의 흐름에 따라서 상대 수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이 벌어질 틈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에서 티키타카가 왜 그 전체 점유율을 앞서면서도 효율적이었냐? 물론 피니시에서 뭐 메시라든지 수아레스든지 이런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킬패스를 할 수 있는 이니에스타라든지 사비 같은 좋은 미드필더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티키타카의 예를 들면 패스 위주의 방식이 굉장히 극대화된 그 케이스라고 하면, 그 방식의 기존 형식은 뭐냐면 지금 맨시티도 마찬가지인데, 펩이 뭐 그건 왜 과르디올라가 뭐 굳이 그러한 전술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박스 근처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순하게 종으로만 하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은 종패스가 들어오게 되면 움츠렸다 벌렸다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공이 패스의 그 방향이 직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비가 쉬워지죠.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이 사이드로 가서 무조건 크로스만 올라온다 그러면 상대가 얼마 사이드로 가면 이게 크로스로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스트에 김신욱이나 황의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이천수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로스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크로스, 그러니까 이천수가 말하는 어려운 크로스는 뭐냐면 윙으로서 윙들이 사이드백, 그 사이드 윙, 윙백이라고 하는 포지션들 거기서 빠르게 치고 다가가다가 그 골라인 근처까지 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라인 터치라인 공이 넘어가는 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로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킥 할 때 이제 드리블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라인 쪽으로 가게 되면 수비가 대강 그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경기장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코너킥이라 이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 발을 뻗거나 해서 이 브로킹을 하게 되는데, 그 브로킹의 최종 단계에서 이제 어쨌든 발이 나와서 올라오는 거를 막거나 아니면 태클로 저지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하는 방식, 그게 이천수 선수가 아마 중고, 대학교, 뭐 그 다음 프로 거치면서 굉장히 그 구사하기 힘든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형적으로 윙백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고전적 윙이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다가 무릎과 발목만 꺾어서 그냥 그대로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나중에 크로스를 상당히 기술적인 그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치더라도 직선 라인을 따라 치는 게 아니라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방향을 꺾어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대윙들은 그런 점이 조금 다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이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중앙 공격을 포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앙 공격을 집중하고 사이드를 보내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백스 근처에 이천수 선수의 얘기로는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안 생겨서 사이드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상대 수비가 박스 근처에 밀집이 돼서 포진이 되어 있으면 그게 단순하게 수비수들이 움직일 때 상대가 공격을 오게 되면 박스 근처로 내려와서 수비수와 수비수의 간격이 좁아지면 수비수와 수비수가 겹치지 않도록 적정한 각 수비수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만약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 바깥쪽이면 공의 위치에 따라서 위험지역에서 수비수들이 적극 방어를 하고 수비 뒷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뒷공간의 백업 때문에 수비가 반드시 플랫하게만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플랫으로 서 있으면 공이 뒤로 빠져서 수비 배후로 공이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에 그 수비수들을 그래서 그 박스 앞 안쪽 위험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서 중거리 슈팅의 가능성이 약간 낮아지면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수들이 횡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수비수들이 충분히 내려가고 상대 공격수들이 박스 근처로 아니면 박스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비가 수비수 사이에 겹치게 되면 겹치는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수비와 간격 적당한 일렬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횡패스를 전개하게 되면 좌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횡패스를 전개하면 각각의 수비수들은 그 수비의 라인에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공의 흐름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퍼와 그 다음에 최종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옵사이드 라인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옵사이드 라인을 전제를 하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 최종 키퍼와 그 최종 수비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공격수들은 그 뒷공간을 이용을 하는데 그 뒷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수비수 간격을 벌려놓도록 좌우로 패스를 움직여서 벌려놓는 거고, 그렇게 벌려놓고 나면 수비수들의 발을 묶기 위해서 횡패스와 종패스를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수비수들도 이 패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을 하되 그 패스가 종으로 자기 수비 그 배후 뒷공간으로 공이 패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 수비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발이 멈추게 돼요. 그 순간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2대1 패스가 들어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브라질이나 맨시티나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그런 팀들이 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의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플레이를 할 때 박스 근처로 오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수비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묶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묶어놓고 수비가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수비수와 겹치지 않도록 좌우로 움직이는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의외로 수비의 움직임은 단순해져요. 공이 그래서 과르디올라도 어떤 경우는 횡패스 3번에 종패스 1번씩 들어가게 되면 횡으로 이렇게 있던 선수들이 종패스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수비 공격수 쪽으로 있는 쪽도 공이 따라 나가죠. 따라 나가고 한 명 두 명이 따라 나가면서 횡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약간 균열이 생기는데, 그렇게 균열이 생겨서 밖으로 수비수들이 쫓아 나오면 다시 공이 횡패스로 가면 이 선수가 들어오는 정도죠. 그러니까 공이 횡으로 움직이게 되면 횡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선수 전체가 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왜냐면 박스 안쪽은 기본적으로 골대 7.32m의 골대를 기준으로 해서 슈팅 들어오는 것들을 각을 줄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수비 4명이 일로 다 가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이 여기 있더라도 위협적이 아니면 골대를 중심으로 해서 키퍼와 수비수들이 그 공의 움직임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슈팅 올 수 있는 각의 범위를 다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전 선수가 얘기하듯이 박스가 좁아서 박스 내에 공간이 없어서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간 박스 안에 있는 상대 수비수들을 발을 묶거나 아니면 이 간격을 흐트리도록 하는 그 간격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필요한 거지 단순히 공을 사이드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득점이. 그러니까 이 이천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송정국 선수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천수 선수 본인이 지금 중앙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박스 안쪽에서 효율적인 2대1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최소 4명이 있거나 하게 되면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그 한국 선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앞쪽에서 박스 근처에서 좋은 공격, 패스에 의한 공격을 못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이 만약에 가운데 모여있어서 공이 그 사이드로 전개가 되면 그 사이드로부터 크로스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크로스로 올라올 때 그 크로스에 의해서 그게 득점으로 성공하는 확률이나 아니면 코너킥에서 득점하는 확률을 비교를 하면 아마도 통계를 내게 되면 코너킥이 일반 크로스보다는 훨씬 더 통계적으로 아마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 중에 발생하는 크로스보다
그 세트피스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너킥 세트피스인데 그게 왜 코너킥 쪽이 그러면 더 득점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세트피스는 정지된 공을 차기 때문에 킥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대신에 선수가 필드 플레이에서 공을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지 상태에서 세트피스 상황보다는 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특히 더더욱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킥을 보낼 수 있는 몸의 자세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골이라는. 그러면 저희가 어저께 만든 영상에서 왜 그러면 중앙을 공격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선 그 골대 크기는 2.44에 7.3이니까 높이가 2.44고 폭이 7.32인데 중앙 공격과 사이드 공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선수가 그 중앙의 가운데 있을수록 키퍼가 양쪽 사이드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공을 차는 공격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키퍼가 골대를 가리고 있을 경우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범위가 커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구의 기본에서 모든 슈팅 연습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사이드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을 보내거나 옆에서 보거나 슈팅 연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를 들면 크로스가 올라오더라도 슈팅은 가운데서 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여기가 골대라고 가정을 하면 크로스가 이쪽에서 올라오면 그 공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공격수의 헤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골대를 보게 되면 직선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순하게 크로스가 우리 선수의 닿지를 않으면 머리에 머리나 발에 닿지를 않는다 그러면 무의미하게 되죠. 그거는. 그러면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에 말씀드렸지만 각이 중앙 가운데일수록 그 슈팅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앙이 좋고 그래서 중앙을 돌파하는데 그러면 이 중앙에서부터 사이드로 가면 사이드로 예를 들어서 이 중앙을 기준으로 10도씩 옆으로 갈 때마다 여기가 최종적으로 이 골대와 수직 방향에서 골라인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각도가 10도가 바뀔 때마다 키퍼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골대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득점의 확률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골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수의 위치가 뒤로 갈수록 역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크로스바 챌린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슈팅이 들어갈 확률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하프라인에서 슈팅을 때리는 거랑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 때리는 거랑 골문에 들어갈 확률은 각도상으로 가까우면 좋죠. 가까울수록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공격은 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골대에 가장 가까운 쪽에 접근하도록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공격은 요 골대 앞쪽 박스 골 에리어 아니면 골이 가장 들어갈 확률이 높은 골 에리어 아니면 페널티 에리어 박스 안쪽으로 공격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와 같은 방식에서 그 크로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공은 일로 나가긴 했지만 이 공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 골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 박스 안쪽이 막혔을 때 다시 이 박스 안쪽에 수비수들을 벌리기 위해서 사이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격 루트는 기본적으로 그게 중심인 거죠. 브라질 선수들이 예를 들어 첫 번째 골을 넣을 때도 로디가 이쪽에서 이게 골대라고 하면 안쪽으로 파고들 때 로디가 이쪽 터치란 끝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와서 박스 근처에서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보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슈팅으로 연결되는 것들. 바로 그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한국과 브라질 선수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중앙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구는 이 센터 박스 안쪽에서의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선 선수가 얘기하듯이 이 중앙이 좁기 때문에 사이드로 보내서 경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손흥민존, 뭐 쿠티뉴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쿠티뉴가 이 정도 거리면 만약에 쿠티뉴가 골대가 여기인데 그 킥을 이쪽에 쳤다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고 안 받겠죠. 그러나 쿠티뉴존이라는 거는 선수가 있고 키퍼가 있고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어서 골대 쪽으로 공을 정확히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슈팅의 각이 넓어졌기 때문에 키퍼가 범위와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크로스로 예를 들어서 슈팅을 할 때 헤딩슛 같은 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헤딩슛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드 쪽에서 올라온 공이 이 결국 중앙에 있는 선수를 통해서 키퍼 쪽으로 키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직 방향에서 공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키퍼의 위치에 따라서 헤딩슛 약간 돌려놓으면 이쪽으로도 되고 저 이 뭐 양쪽 뭐 파 포스트 아니면 니어 포스트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헤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헤딩골을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왜 막기 어렵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 여기서 날라오는 그대로 슈팅이 날라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이 좁기 때문에 슈팅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좁죠. 그러나 이 공이 가운데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편에 막 머리에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온 공이 골대 앞에서 방향이 90도로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 방향이 수직 방향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면 키퍼는 공을 볼 수 있는 시간, 여기 페널티 스폿이 골대로부터 11m 거리잖아요. 근데 헤딩슛은 대개 박스 11m보다 안쪽에서 이루어지죠, 주로. 그러니까 크로스는 골대 가까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골대 가까이 보냈을 경우에 보통 헤딩슛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페널티 스폿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공이 빠르게 크로스가 날라온 공이 우리 편 머리에 맞고 키퍼 쪽으로 가면 키퍼로서는 우선 공의 방향이 90도로 꺾였다는 거,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 공의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고 공의 움직임을 포착하더라도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1m 페널티 킥에서도 지금 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빠르게 움직이면 사이드로 가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아니면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오게 되면 전혀 손을 못 쓰는데 헤딩슛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이 빠르게 날아와서 키퍼 정면에서 90도로 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헤딩골은 사실은 키퍼가 막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득점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어쨌거나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크로스에서 그 비디오 보면 현영민도 뭐 크로스를 몇십 번 하면 되면 한 번 성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낮은 확률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확률보다는 우리가 경기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앙을 공략을 하고 중앙 공략을 해서 상대 수비를 못갔다가 그 다음에 횡으로 사이드로 빼서 수비수를 벌려놓은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보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와 수비수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수비수들을 빠른 횡패스와 종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발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은 다음에 그 뒷공간은 2대1 패스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게 고전적으로 브라질이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축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대 축구 개념상의 빌드업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브라질은 소위 말하는 뻥축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둥가가 있거나 카푸가 있거나 뭐 또 누구였죠?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 브라질도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보내는 패스들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질 축구는 195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기가 예를 들어서 풋살, 지금은 이제 그 현대 뭐 프리스타일이라든지 풋살 같은 게 활성화됐는데 그 풋살이라는 게 되게 이제 브라질의 그 길거리 스트리트 사커라는 거 그렇게 불렸던 것들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체계화되고 해서 지금 현재 풋살로 전 세계 퍼져 있는데 그 작은 골목 축구에서 그 경기 기술을 익히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골대 근처, 골대 가까이서 작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해서 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골대 근처로 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서 공을 빼앗기지 않고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빼앗기지 않는 기술, 그 다음에 상대 수비를
돌파를 한 다음에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발전을 하고 그렇게 저 전반적인 선수들의 그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플레이 스타일들이 조합이 돼서 현대 브라질 축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같은 브라질 축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체력이 약간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은 훈련을 받고 성인돼서 하지만 과거의 브라질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관리 그러니까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득점을 할 수 있는 메이킹 작업 이 과거에는 그거 지금은 빌드업이라 그러지만 그거를 예전에는 스코링 하는 그 플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그 과거에는 이제 뭐 플레이를 조립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컴비네이션 플레이죠. 컴비네이션 플레이고 컴비네이션 플레이라는 건 선수와 선수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기본적인 관점은 늘 공격 수비 수위가 수적 우위를 상대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듯이 공격수들도 상대 수비가 한 명, 두 명이 있거나 한 명과 한 명 사이에 상대 수비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파고드는 방법으로서 옵사이드를 회피하고 상대 그 뒷공간으로 들어와서 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2대1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 예를 들어서 서영욱이 그 어떤 저기 그 영상에서 뭐 433 브라질 433 포메이션 뭐 이런 걸 말하지만 저희가 어제 그 영상 끝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지금 만약에 국가대표팀이 한 10일 정도 됐나요? 소집 기간이? 아니면 브라질 팀들 아니면 뭐 국내 프로팀들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맨시티나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 많은 축구 국내 기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33, 351, 4321, 뭐 4132 이런 포메이션들이 선수들이 훈련 중에 그 포메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433이든 424든 어떤 팀이 특정 포메이션을 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 시즌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가지고 연습을 하려 그러면 연습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벤투가 선수를 소집하면 433을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실제 그 자기가 선발로 기용할 선수를 가지고 433 포메이션을 세워놓고 상대팀을 세워놓고 그 11대11식의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포메이션에 맞는 움직임들이 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표팀은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경기를 치르는 거지 연습 경기를 치를 수는 없어요. 그 포메이션을 익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433 플레이를 선수들끼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한국 대표팀처럼 연습 기간이 아니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A매치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리버풀이든 맨체스터 시티든 일주일에 한 경기 두 경기씩을 치른 팀들도 자기 클럽이든 아니면 과르디올라든 그 한 경기를 준비를 할 때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대 팀을 전력 분석을 하고 토트넘을 상대로 하는데 오늘은 4-2-3-1이다 아니면 5-3-2다 5-3-1이다 뭐 그런 식의 포맷을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습 시간에 연습을 해서 경기에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수 교체를 할 때 보면 코치들이 그 포메이션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선수들한테 위치를 정해주죠. 그게 이제 선수들이 사전에 상대의 전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선발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그러니까 서브스티트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서 각각의 선수들 교체를 하면 누가 누구 자리를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네가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연습할 때 절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포메이션은 선수들한테 인지상으로 작전 판으로서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 포메이션을 가지고 경기 전에 있는 연습 과정에서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습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실제 경기를 치르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발생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든 아니면 해설자들이 4-3-3이든 4-2-3이든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왜 4-3-3에서 4-2-3-1로 전술을 전환하지 않냐, 아니면 왜 5-3-1로 하지 않냐, 이런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감독이 세 가지 이상의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전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경기처럼 치러봐야 되는 건데, 대표팀이 소집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풀코트 경기 전체를 사용을 해서 11-11로 나눠서 경기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한 시즌이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 리버풀 같은, 아니면 맨시티 같은, 첼시 같은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팀의 경기를 분석을 하는 데는 포메이션이 필요 없고, 선수들이 결국 어떤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전술상의 4-3-3이나 3-5-2가 수비 전술이가 어떻게 돼서 뭐 누가 움직였기 때문에 수비의 변형이 일어났다, 수비 시프트가 일어났다, 물론 선수가 어느 선수가 어디로 이동시키도록 감독이 지시를 하거나 하게 되면 시프트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팀이 포메이션의 일부 변경을 줬다 그래서 전술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기 상황에 맞게 선수들이 대응을 하거나 감독이 대응해 나가는 거지. 이 차이를 모르면 축구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축구를 이해하거나 축구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4-3-3은 시즌 내내 어떤 상대를 가지고 연습 상대, 연습 팀으로 구성을 할 경우 연습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박싱데이가 곧 오는데, 박싱데이인 경우에는 평균 3.5일에 한 경기씩 치러야 돼요. EPL 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수가 어느 순서 부상이 나고 부상당해서 새 선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서 4-3-3에서 우리가 나머지 세 경기는 뭐 3-5-1로 간다. 그러면 3-5-1을 선수를 실제로 세워놓고 연습을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팀도 마찬가지, 클럽팀도 마찬가지. 그거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좁은 공간 내에서 선수들이 실전에서 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왜냐하면 공이 움직이면 그 공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하거나 탈압박을 하거나, 공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가로 세로 길이로 따진다면 20m 내 범위 내에서 대부분 움직일 거예요. 제가 어저께 탈압박을 하게 되면 20m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대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탈압박의 공간에 필요한 그 패스의 공간의 크기는 롱으로 한번 내보내는 게 아니라 10m 정도 간격 이상 넘어가게 되면 탈압박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간격을 유지를 못하면. 근데 한국은 그 수비수 3명과 나머지 미들트 사이의 간격이 30m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탈압박에 성공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차이들이 우리가 축구를 이해하는 언어를, 어떤 언어를 갖느냐에 따라서 축구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경기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천수 선수가 중앙 공격보다 사이드의 공격이 더 유리하고 그게 더 해야 되는 이유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반론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나왔는데,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뭐 도표 같은 거라 있다든지, 아니면 작전판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아니면 비디오 같은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현재 여건이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이천수, 여기 지금 이천수 유니폼이 걸려있는데요. 이천수 선수가 예전에 K리그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K리그 다시 복귀할 때, 이천수 선수가 아마 전남 구단인가 가서 관중들이 올 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정장을 차려입고 가서 사과를 하고, 첫 번째는 아마 사과를 안 받아줬을 거예요. 경기장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가서 이제 국내 복귀를 위해서 전남으로부터, 구단으로부터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와서 경기장 뭐 어떻게 해라, 성의를 표해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 그 K리그 저기 진출 막고 있는 걸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한국 그 축구를 보면서 아마 제일 화가 났던, 한국이 예를 들면 일본에 졌다고 하더라도 화가 그렇게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천수 선수가 어떤 예를 들면 실수를 해서 구단의 미운 점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레전드를 마치 벌을 세우듯이 경기장에 와서 관중들한테 사과하라고 인사시키도록 한 시간 넘게 세워놓고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천수의 K리그 복귀를 막으면서 아니 이천수 선수에게 그런 사과 요구를 했던 거 그런 거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천수 선수가 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절박해서 정말 그거는 잘못됐어요. 어떤 예를 들면 호날두가 메시가 어떤 팀 내 상황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서 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발목을 잡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이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했던 선수를 벌을 주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관중들이 오는데 관중 출입구 앞에다가 선수를 세워놓고 인사를 시켰다. 이거는 야만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이천수 선수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천수 선수가 어쨌든 뭐 축구,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천수 선수의 현재 모습은 너무 뿌듯하고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 이천수 선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당시에 전남 구단이 이천수에게 했던 것들은 정말 야만적이고 비신사적이고 그건 축구계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선수가 선수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감을 갚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선수가 복귀를 원할 때 경우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더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감정적 보복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선수 선수의 그 당시에 그 인사를 하고 하는 그 경기장에 앞에서 서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기자들은 그러한 행위 전남 구단이 이선수 선수에게 했던 그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모두 이천수 선수가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수 선수가 그거를 받아서 저는 그 경기장까지 와서 선수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이런 걸 다 버리고 특히 이천수 선수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선수입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 선수에게 경기장에 와서 전남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강제로 사과하도록 만드는 거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그런 일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면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천수 선수 과거에는 이천수 선수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한동안 이천수 선수는 뭐 한참 잘 나갈 때 2002년 그 전으로는 뭐 정말 축구 천재라고 본인이 하고 다닐 정도로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이천수 선수 개인에 대한 뭐 저도 듣는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봤을 때는 그다지 이천수 선수의 축구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이천수가 겪어내고 이겨내는 걸로 보고는 좀 달라졌었어요. 아, 어떤 인간적인 성숙도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기를 당하는 거 뭐 연봉 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이런 과정들 굉장히 큰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성숙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천수가 이제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축구 팬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나 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아마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 사회 축구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아마 더 잘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그 사건이었어요. 예. 오늘은 어쨌건 이천수 선수가 뭐 터치플레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현영민 뭐 이런 선수들과 나눴던 얘기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술에 대한 생각, 기본 전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마치 이천수 선수에 대한 이천수 선수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한 시기가 물론 이천수 선수가 뭐 저희 이런 그 영상 보진 않겠죠. 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이천수 선수가 던진 그 의문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전술, 뭐 공격 전술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요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 아니면 뭐, 저희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 아니면 축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같이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저께 올려드렸던 브라질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좋은 댓글들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